안녕하십니까? 강남차병원 소화기내과 한광엽입니다. 간경변증이 무서운 이유는 간경변증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면 생존율이 현저하게 나빠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간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간경변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로도 우리가 간염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간경변증까지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기능이 80% 이상 떨어져도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 검사를 해봤었을 때 간의 합성 능력인 알부민 수치라든지 또 혈액 응고 수치 같은 것이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혈소판 수치가 감소됐거나 또 황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간경변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변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비교적 쉽고 많이 쓰는 방법은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간이 재생결절로 인해서 간이 우둘두둘하게 보이고 거칠어 보이면 우리가 이제 간경변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합병증에 의해서 복수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더러는 배에 너무 지나치게 지방이 껴있거나 가스가 많이 찬 경우는 초음파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CT, MRI, MRE 검사 같은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CT와 MRI 검사라는 또한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문맥압 항진증을 알 수 있게 되고 복수를 좀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MRE 검사라는 것은 MRI 검사 중에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간 섬유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간 스캔이라는 검사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간이 얼마나 굳어져 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간경변증을 우리가 치료할 때 딱딱해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간 스캔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올라가서 더 딱딱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경변증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경변증의 가장 큰 원인은 1편에서 얘기했듯이 만성 비형간염과 시형간염인데 비형간염은 지금 현재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 약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임의를 끊어서는 안 되고요. 또 시형간염의 경우는 요새 약이 좋아서 2달 내지 3개월만 복용하면은 바이러스가 거의 99%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이 요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술을 끊는 겁니다. 술을 끊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전문 의사와 같이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대부분 과다한 칼로리 섭취, 그리고 운동은 부족한 이러한 현대인의 병에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당뇨가 있다든지 원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가 차 있는데 여기 세균이 들어와서 복막염이 생겨서 열이 나고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전문적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복수가 생기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소금을 줄이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뇨제를 사용해서 복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는 때는, 그걸로 인해서 배가 너무 부르고 힘들 때는 배에 바늘로 찔러서 물을 빼주는 복수천자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간 경변증이 진행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든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젊어지긴 어려워요. 이 정도가 심해서 일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자주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즉 간이식을 해야만이 완치가 가능하죠. 이러한 간이식조차도 늦게 간이식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간이식에 대한 시기는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간염이 진행이 돼서 간경변으로 갔었을 때는 1년에 2번 초음파 검사와 혈청 AFP 검사를 통해서 간암 초기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경변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남 평상시에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간이라는 창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영양소라든지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해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체중이 줄고 근육이 손실이 되면서 더욱더 영양결핍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걸 막으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식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로 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또 여러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과량의 지방은 덜어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간에 의한 간질환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간경변증 환자는 저장 문제뿐 아니라 또 영양소 흡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래 묵혀둔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로, 즉 제철 채소나 과일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러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는 종합 비타민제로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 경변증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